엄마, 나 원피스 언제 사줄 거야? 빨리 입고 싶구나, 미리네. 응! 엄마가 회사 쉬는 날 가서 얼른 사줄게. 미안, 엄마가 깜빡했어, 딸. 꼭 사줘야 해? 응, 꼭! 언니, 은호 오빠한테 컴퓨터 또 언제 배우러 가? 아직 날짜는 안 정했어. 왜? 아니, 있잖아, 세연이. 차라리. 왜요, 어머니? 니들 다음 달부터 생활비 100만 원씩 내. 100만 원이요? 아, 어머니, 저 출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인턴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요. 엄마, 엄마 지금 딸 초봉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? 그럼 30씩 깎아줄게요. 그것도 싫다할 건 아니지? 그게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... 아무튼 나도 내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지 안 되겠어. 그렇게들 알아라. 어머니... 또 아줌마들이 뭐라 뭐라 했나 보네. 아 몰라 세연이. 그냥 못 들은 척해.